악마와 함께 당신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요? 몇 명이나 같이 왔죠? 네 명! 네 명이었어요! 이름을 대! 이름을 대라! 아! 무서워! 빨리! 아니에요! 그건 제 정신이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빨리 쳐야 합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현생님들! 여러분! 눈치 채셨어요? 저 또 대학교에요. 너무 자주 오죠? 마지막에는 뭐 대학교에서 들어가라고 하겠어요. 진짜 무슨 사람이었어요. 저번에는 이제 패션 크루를 만나러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연극 크루를 만나러 서울시립대학교에 왔습니다. 이제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아, 근데 뒤에서 저런 하긴 했는데. 다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연기하고 계신 거예요? 연기죠, 이게 다. 연기 같은데. 자, 그럼 지금부터 극회장의 충문 낭독 및 상향식이 있겠습니다. 유세차! 서울시립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제95회 정기공연 오늘 자작마루에 모여 자작마루 신께 인사 올리옵니다. 자작마루 신이시여, 준비 기간 중 모든 잡귀신은 현장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시고 코로나 귀신, 지각 귀신, 스케줄 잠수 귀신은 연습 공간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건강 귀신님, 발성 귀신님, 조명 귀신님, 사과 귀신님, 무사고 대박 귀신님을 저희에게 몰아주시어 32명의 공연진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정기공연 실현이 무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니다. 귀신 좀 봐야 대박난다 뭐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혹시 제사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끄면 안 되는데. 톡톡톡톡. 자, 그럼 이것으로 제95회 정기공연 실현의 대본고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오세요,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극예술연구회 회장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재욱 씨,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극예술연구회 20학번 허유림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극예술연구회 같은 20학번 박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18학번 이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극예술연구회 20학번 김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극예술연구회 귀여운 막내 2학번 성시우라고 합니다. 막내시구나. 예, 학번은 막내지만 뭐 약 좀 갖다. 약 챙겨 먹었지 오빠 오늘. 오늘 아침에 깜빡하고. 어떤 크루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저희 연극 동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지가 알겠는데 연극 활동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저희가 매 방학마다 공연의 대표격인 연출이라는 역할이 이제 캐스팅을 통해서 그 부원들을 뽑고 그렇게 꾸려진 공연진들이 다 같이 두 달 정도 된 기간 동안 공연을 준비해서 연극에 올라가는. 캐스팅은 어떻게 주로? 오디션으로 하는데 이게 저희가 특별한 점이 다른 극회들은 대부분 이제 배우팀, 조명팀, 스태프팀 이렇게 해서 다 나눠서 뽑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가입 신청을 하면은 다 받아주고 공연 시즌이 오면은 그 연출 친구들이 오디션을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배역으로. 그래서 저희는 배우도 했다가 스텝 하고 싶으면 스텝도 했다가 연출하고 싶으면 저 이번에 연출하고 싶어요. 이 크루만의 문화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일단 방금 고사 지냈던 것처럼 매 공연마다 이렇게 공연이 잘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본고사라는 걸 지냅니다. 대본고사? 네, 동아리에서 한 60년 정도 가까이 진행해왔어요. 60년? 아, 그럼 이 전에부터 대대로 계속 이렇게? 네. 근데 아까 보니까 불을 제가 봤을 때 오늘로 그 60년 전통이 끝날 것 같은
불길한 조짐이 들긴 하는데. 연락 올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무슨 지각 귀신? 또 무슨 귀신 있었죠? 스케줄 관리 귀신. 이게 저희들의 입맛에 따라서 코로나 때에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청 귀신한테 빌기도 하고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신들한테 자작마루 이 공간의 신은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고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신들을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이제 항상 부르다 보면 진짜 귀신이 진짜 많겠어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진짜 있어요. 왜? 와 연극하네. 아 연기 잘하네. 저희 일상이 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해 잘해. 잘해. 아 오빠 자신 채운다. 잘해 잘해. 아니요 잘해. 저희는 이렇게 항상 매 순간 이제 일상을 좀 연기를 좀 접목을 시켜서. 아 지금도 연기 중이세요 그럼? 지금요? 아니 지금은 안 돼. 제가 그 시즌에 배우였어요. 저도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위치가 딱 여기였을 거예요. 제가 저 끝에 있고 여기 어둠 속에 진짜 여자 그룹이니까 또박또박 나 진짜 너무 소름돋아. 진짜로. 아 진짜 소름돋아.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아 들은 거죠 이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 안 듣고 싶어. 어 지금 미주 언니 뒤에. 아 그러면 한번 배워볼까요? 연습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선택권이 세 개가 있어요. 네네. 미주님한테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매 맞고 사는 노예 역할이고요. 야, 야 노예가 어울려? 두 번째가 이제 매 맞고 사는 가정부 역할. 나 왜 다 매 맞고 살아? 아 그래도 다음 건 매는 안 맞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매 안 맞고 이제 네네. 처형 직전에 죄수. 어 뭐가 낫지? 노예 노예 노예. 아 그럼 8순이다. 오케이 노예? 아, 네. 노예집 목사거든요. 야, 주인, 주인. 주인. 가정부 가정부. 아, 저희가 우선 신체라는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무대에서 몸을 잘 쓰기 위해서 스트레칭과 하체 운동, 코어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그거 하면 몸 못 써요. 그래도 누워야 돼. 그래도 이걸 안 하면 저희가 무대에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초시적에 아이돌 생활할 때 콘서트 한 3시간 정도 하거든요. 네, 네. 초시적. 지금은 이제 좀 사람으로서. 나이가 야. 가볼까요? 짠! 투 브랜드 관계자님들 뭐든 열심히 할 테니까 뭐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한번 PPL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해요. 뭐든 맡겨주세요. 사랑합니다. 신체는 제가 아니라 네. 다른 좀 더 전문적으로 도와주시는 전문가님께서 진행 도와주십니다. 아까 뵀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무대에서는 몸을 이완시키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네네. 때문에 스트레칭을 먼저 해볼 거거든요. 스트레칭. 저 따라 해주시면 돼요. 때도 반대쪽 팔을 아래로 쭉 내려주시고. 잠깐만.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나 진짜 거울 보고 진짜 진짜로 놀랐어. 귀신 보듯이 쳐다보네. 아 진짜 와 아까 그 단발머리. 계속 서 계시는 건가? 나 진짜 놀랐어. 와. 두 번째 동작은 몸을 꼿꼿하게 서 있으려면 코어 근육이 중요하잖아요. 아, 오마이갓. 그래서 우리의 코어 근육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요. 어떻게 시험해요? 바닥을 밀어서 아! 여섯, 일곱, 아! 여덟. 이제 좀 몸을 달고 봤으니 살짝의 발성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어나시죠. 아닙니다. 닭 피었어요. 라는 대사가 있어요. 닭 피었어요. 네네. 네, 마시고 내쉬면서 살짝 앉아주고 이제 여기에 호흡을 빵빵히 채워요. 그리고 아래 호흡을 쓴다 생각. 아닙니다 닭 아닙니다 닭 피었어요. 아닙니다 닭 피었어요. 와! 아닙니다 닭 피었어요. 와! 아 그만! 진짜 연습하러 가보시죠. 저희 근데 시작하기 전에 네네. 연극 연기는 이제 매체 연기랑 조금 달라가지고 네네. 멀리 있는 관객들에게 잘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발성도 조금 더 신경 써야 하고요. 내게 피를 마시게 했어요. 반응도 좀 더 과장해서 해야 합니다. 저 여자 자주 기도를 경멸했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 매 맞고 사는 노예 역할을 네. 아, 오늘 출연진분들이세요? 자, 각자 맡은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이제 매 맞는 노예를 추궁하는 목사 역할입니다. 아 목사님이세요? 아멘.
저는 이 씬에서 푸트남이라는 역할로 하는데 푸트남이요? 네, 푸트남은 여기서 가장 악독하고 욕심 많은 지주 역할이어서 어, 그러게 분위기를 너무 선하세요. 네, 근데 곧 있으면 굉장히 악해질 거거든요. 보시고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 한 명의 그 노예를 다루고 네. 있는 악덕한 목사고요, 저도. 아,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입니다. 극중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페리스 목사고요. 노예를 좀 되게 거칠고 험하게 다루고. 아, 싫어. 험하게 네, 다 대하지 네. 마. 저는 이제 아비게일이라고 아비게일 씨. 목사님의 삼촌의 조카. 매맞는 노예를 이제 마녀라고 고발한. 나쁜 년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한패예요. 아, 진짜? 네, 다 한패예요. 나는 그 5대1이네요? 네. 저는 이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졌어요. 네. 일단 가볍게 리딩부터 먼저 한번 아, 해보고. 악마와 함께 당신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요? 몇 명이나 같이 왔죠? 둘? 셋? 넷? 몇 명이었어? 네 명! 네 명이었어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 이름을 대! 이름을 대라! 무서워! 이 자식이! 페레스 씨는 나쁜 사람이고 비열한 사람이고 너는! 너? 치열한 사람이고 이 거짓말쟁이 악마야! 넌 거짓말쟁이야! 절 꺼져! 이 악마 같은 이 추악한 거! 잠시! 거짓말아! 네가 이게 뭐가 있어 나한테! 야! 야! 주인님! 네가 이 악마 죄송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야! 경찰! 경찰 불러! 면치료 있어! 경찰! 면치료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신... 카메라 꺼! 아니 씨... 저 어떠세요? 생각보다 훨씬 잘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그냥 했는데. 그때 저희 이제 연극 시대상이 18세기, 17세기쯤인데 아... 시대상을 잘 이해를 아직 좀 아, 부족하다고 봐야죠. 좀 있다가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겁먹은 듯이. 어, 노래 그래도 재밌네요. 뭐라고요? 그러면은 네네. 저희가 한번 좀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본 리딩이 아니라 약간 움직이면서 아, 해보는 네네, 좋아요. 제가 내게 그걸 시켰어요! 저는 제가 벤티한테도 그걸 시켰어요! 뱀이! 내게 피를 마시게 했어요! 피를! 내 아이의 피를? 아니! 난 닭피를 줬어요! 이봐요! 당신은 저 애들의 이름을 악마의 장부에 적어넣었어? 전 악마와 거래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내가 알아! 당신 이에 침묵시키고 있는 건가? 아니요! 저 베티를 사랑해요! 이 아이한테 당신의 유령을 보냈지! 그렇지! 당신은 악마를 위해서 모병하고 있지! 저 여자는 교회에서도 늘 내게 자기 유령을 보내요! 나보고 기도를 경멸하랬어요! 아, 맞아! 저 여자는 다시 기도를 경멸했어! 아니야! 난 대사가 경멸하지 않아! 저 미친 거 좀 봐! 나 미친 거야! 너 제정신이 아니야! 저... 아니야! 아니에요! 너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에요! 저 여자는 밤마다 날 찾아와서 추악한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럼 잠을 자지 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전 절대... 아니야... 너 따라와. 아, 너 따라와. 얘 먼저, 난 먼저. 너 먼저. 아예 새로운 대본이 탄생을 했습니다. 와자. 대박 기억이 아니야. 선생님들. 생소한 그런 장르였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다. 역시 사람은 해봐야 된다. 다음에 또 오시겠어요? 네. 여름에 해요. 네. 어. 네, 주연으로 저 써주시겠어요? 아 진짜? 연기할 계획? 아, 오늘 해보니까 너무 재밌다는 걸 느껴가지고 또 언제 또 기회가 된다면 좀 해보지 않을까요? 한숨? 뮤진이 연기 반대 어땠어요? 아 뮤진이 연기 너무 잘하셨고요. 처음인데 이렇게 아예 대본을 안 본 상태에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영광이었고 다음에 꼭 한번 멜로 연기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어, 연기자가 따로 없네 진짜. 현생에서 연극이란? 연극이란 스쳐가는 과거. 다시 가도 돼요? 다시가 어딨어요? 연극 선배님들 저희 이렇게 좋은 후배들 이렇게 연극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 여름에 또 공연이 있으니까 다들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막내다 막내. 아 막내다 귀여워.